통화통. 이거 나 좀 도와줘라. 내가 그 이혼 유자를 왕창 받아 있긴 한데. 오늘은 집에 엄마 계시니까 밥풀이 맡겨놓고 혼자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고 오려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20분이고 오늘 저녁은 요거 계란을 무쳐서 만든 새우전인데 요거 남아가지고 요거랑 대파 넣어서 대파 파스타 해먹을 거예요. 산책 나왔어요. 8시 반이고 9시까지만 산책하고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12시 48분이고 저 오늘 오전에 운동하고 왔어요. 필라테스 1시간 하고 와서 씻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근데 원래 구아과잼이랑 사과만 먹으려다가 운동하고 온 거라 계란 추가한 거거든요. 맛있어요. 지금 1시 18분이고 이제 점심 먹고 언니네 집에 갔다 오려고요. 제가 어제 완독한 책인데 불편한 편의점 2 재밌어가지고 언니 빌려주려고 챙겨가고 요거는 인스타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한 책인데 이제야 읽어요. 그러면은 언니네 집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책도 좀 읽고 저녁 먹을 시간 맞춰서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6시 반이고 언니네 집에서 먹고 바로 묵은지 참치김밥인데 요거 스리라차 소스 넣어서 조금 매콤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진짜 만드는데 딱 10분 걸렸어요. 여기 왜 왔어요? 분무 넣고 파가 들어있는 게 신의 한 수예요. 안병동 700호 남이수 씨 보호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은 오후 8시 8분이고요. 오늘은 아침에 필라테스로 근력 운동했으니까 저녁에 강아지 산책으로 유산소 운동하려고요. 저희 원래 바풀이가 산책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는데 추석 연휴부터 갑자기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강아지 산책시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8시인데 좀 밥풀이 지칠 때까지 산책해주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여자와랑 손 잡은 척 하는 거야. 오늘 밤 8시 성당으로 돌아가. 바풀이 목욕 가기 전에 좋아하는 카페를 가는 거여가지고 지금 진짜 신났어요. 먹어. 파프리 같아. 여러분, 오늘 저녁은 새우 볶음밥 해 먹을 거예요. 어머. 지금은 10시 40분이고 오늘 11시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서 지금 가려고요. 그리고 공복에 가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나나 하나 먹고 가요. 처음부터 당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운동하고 와서 집 와서 씻었고 집 오는 길에 컵누들 사왔어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컵누들 새로운 맛 두 가지 나왔으니까 이걸로 조은님 레시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려고 했는데 저희 집 앞 편의점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 갔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해왔습니다. 9월 30일까지 GS에서 2 플러스 1 행사하길래 전 짜장맛 두 개 사오고 로제 맛은 하나 사왔어요. 주로 짜장밥 해서 먹을 거고 요 로제 맛이랑 짜장 맛 하나로 또 다른 레시피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단백질은 요 계란으로 추가할 거예요.
짜장 범벅 그 맛이에요. 짜장 범벅. 짜파게티보다는 짜장 범벅 맛. 어떻게 근데 이게 170칼로리밖에 안 되지?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여기 파김치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3대1 수업이었는데 한 분이 안 오셔서 2대1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되게 잘하시고 이래가지고 오늘 좀 난이도 높여서 했는데 열심히 따라는 했는데 운동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계속 배고팠어요. 참고로 시간도 1시 넘었어요. 원래 12시에 밥 먹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까 씻고 좀 앉아있었더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 김밥을 만들 건데요. 삼겹살이 없어서 삼겹살 대신에 이 대패목살 이렇게 남은 거 사용할 거예요. 쌈장 조금 넣어야 맛있으니까 쌈장 조금만. 제가 원래 고기 먹을 때 쌈장을 안 찍어 먹는데 예전에 제주도에서 그 오겹살 김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쌈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쌈장 조금 발라봤습니다. 있습니다. 지금은 6시 7분이에요. 엄청 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